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포인트의 분석 모델 확인하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우리는 앞서 현행 시스템 파악과 요구사항 분석하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인프라 환경, 그리고 앞으로 개발을 하게 될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. 이번 분석 모델 확인하기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로직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그첫 번째로 분석 모델 검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절차라기보다는 각 단계에서 어떤 내용들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. 그 중에서 또 유즈 케이스 모델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이 유즈 케이스 모델의 점검 대상이 유즈 케이스 명세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증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만 유즈케이스 모델 검증이 중요한 건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과연 이게 시험 문제화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가볍게 한번 읽어보는 정도의 수준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. 다음 페이지는 다이어그램 종류 상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. 필기 시험에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.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험 난이도를 결정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다이어그램에 관한 내용입니다. 이 부분이 쉽게 나오면 당해 시험은 쉬운 편일 거고 반대로 어렵게 나온다면 당해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이어그램의 시험 문제 하나에 과연 많은 점수를 배분할 수 있을까? 라는 겁니다. 이 또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본다면, 많은 점수를 배분할 수 없다, 입니다. 왜냐면, 우리 실기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프로그래밍과 데이터베이스, 쿼리 등에 많은 점수를 배분할 거기 때문이에요.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, 시험 문제화 했을 때 많은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과연 어렵게 출제가 될까?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쉽게 나오지 않을까. 그래서 다이어그램의 종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기 시험에서도 계속 진행을 해왔었던 부분이라서 지금 이 실기 교재에는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넣어놨습니다. 왜냐면 우리 실기 시험에서는 문제화되기 또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화된다 할지라도 많은 점수를 이 다이어그램에 배분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 개념적으로 묻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. 그 생각이 맞았으면 좋겠고 이거에 대한 방향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 클래스부터 쭉쭉 넘어가 보면, 이 타이밍까지 이 다이어그램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해 놨어요. 이 부분에 대해서. 지금 다이어그램의 종류 정리라고 해서 참고 사항에 넣어놨죠. 근데 우리가 실기 시험에서도 공부했듯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. 바로 정적이냐 동적이냐라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클래스부터 패키지까지 이게 이 부분이 뭐죠? 정적이다. 그리고 나머지가 동적이다. 이 정도 선에서
확인을 한번 해 주시죠.